충북 첫 국립대안고등학교. 2017년 문을 연 치유형 대안학교인 은열중학교 부지에 중고등 과정을 연계한 통합학교로 지난 3월 신입생 12명, 교사 7명과 함께 은열고등학교가 탄생했습니다.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좀 스스로를 세우는 삶에 연계된 교육과정이라 일반 교과과정하고는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국어와 사회 등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기 성찰이나 공동체 의식 등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일정은 강원도 고성에서의 신입생 수련회. 괜찮아? 걸을만해? 그냥 힘듭니다. 그냥 힘들어? 네. 150km의 동해안 해파란 길을 10박 11일 일정으로 가야 하는 험난한 도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육의 현장도 같이 봤어요. 네, 우리 아이들끼리 뭉쳐서 모르는 길을 찾아서 이게 가는 모습,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5월엔 4박 5일 일정으로 백두대간 충북 구간 종주에 나섰습니다.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고 자신의 한계에도 도전하는 특별한 수련 활동. 괴산 연풍에서 시작해 이화령, 조령, 하늘재를 거쳐 월악산 닷돈재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산행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됐습니다. 물맛이 진짜 달콤해요. 과자보다 더 달콤한 것 같아요. 각종 체험학습과 정규 수업의 융합을 통해 학업은 물론 교류와 소통을 배워왔던 지난 1년. 당연히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해나갈 상황입니다. 내년엔 은열고에 신입생 12명이 새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인재다, 한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충북형 대안교육의 이념을 토대로 내년에도 자기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